대박. 이거 대박. 우와. 안녕하세요. 저는 딥불이라는 과학공학 콘텐츠 스타트업의 대표 박찬호입니다. 저희는 과학과 공학이라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소재로 재밌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.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했고요. 되게 빽빽하게 책상들이 있어요. 근데 이 빽빽한 공간을 여유롭다고 착각할 수 있게끔 어떻게 저희 오피스가 변할지 너무나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글로우 디자인의 심지영입니다. 이번에는 데스크 공간 플래너라는 툴을 사용해서 스타트업에서 직접 공간을 설계하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공간의 중요성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고, 그리고 레이아웃이 좀 현실적이고,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들어갈 수 있는지, 특색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신 회사를 찾아보았습니다. 업무를 보는 오피스 부분은 정리가 안 돼 있고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 또 개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더라고요. 현재 창고 같은 모습에서 제대로 된 오피스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. 데스크 공간 플래너를 사용해 가지고 실측한 거를 공간에 올리고 데스크 배치를 여러 가지 해보다 보니까 좀 제일 좋은 레이아웃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한 가지 공간은 작업에 열중하는 공간이고 이곳은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지난번에는 D자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좀 일렬 배치로 해서 모여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할 수 있지만 파티션을 둬서 개인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저희가 데스크를 좀 아이보리 톤으로 맞춰서 전체적으로 환하고 밝은 느낌이 들었고 정리정돈이 된 느낌에 저는 좀 많이 희열을 느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기쁠 팀원들이 매우 환호하셔서 그 부분에서 되게 보람된 부분이었습니다. 와, 딱 처음 보자마자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전에 그 정리가 안 돼 있던 구조를 완전히 바꿔주셔가지고 저희 업무 효율이나 일할 때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기존에는 저희가 책상들이 다 벽에 붙어있다 보니까 개인의 공간과 침해 공간이 구분이 잘 안 됐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각자 개인 책상도 잘 배치해 주시고 적절한 칸막이도 넣어 주시고 그래서 나만의 공간도 있지만 동시에 팀의 공간도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책상이 많이 들어왔는데 공간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공간을 꾸며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재밌는 작품과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